너무나 안타깝게 국민의 수사에 관한 외부 정보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 영화, 음악 등 고인과 함께 작업 및 노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수사에 관한 외부 정보가 너무나 안타깝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또한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제2, 제3의 희생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한국 영화 편집과 위안 시약 최초부터 사건 관련성 분석 과정과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